여기 놔두고 가도 괜찮아? 네, 무서운 온다고요. 하지만 성민이의 예상은 빗나갔다. 성민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버린 재홍이. 역시나 슈퍼마켓에 가 있다. 재홍이가 한번 떼를 쓰기 시작하면 성민이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. 겨우 달래서 끌고 나오긴 했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서럽게 울어대는 재홍이. 또다시 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. 다친 것 같아. 아, 누군데 말이에요, 그러면. 그럼 집에 안 가? 네. 뭐 사줘야 돼요. 아! 우리 내 가방에 500원 있는데 갖고 와야겠다. 재홍아, 가방 있어. 동생을 위해 아껴뒀던 500원을 쓰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. 그 사이 또다시 밖으로 뛰쳐나간 재홍이. 한다름에 슈퍼마켓으로 가더니 기세 좋게 마음에 든 과자까지 골라들었다. 여기야. 돈 주세요. 돈 줘야지. 돈 남네. 돈 갖고 와야 돼. 돈이 있어야 이거 살 수 있어.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. 어? 놔두세요. 아이, 말 잘 듣네. 그것도 안 돼. 안 돼. 재홍이는 아직 과자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를 나이다. 안 돼.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. 이번엔 순순히 집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안 갈게. 어디 가려고요? 빠지. 건물 꼭대기 빈 집으로 간다. 엄마다? 엄마 아닌가? 응? 엄마 아니에요. 누가 엄마야? 엄마. 엄마 어디 있어요? 엄마요. 아무도 없는데? 엄마 맞아. 재홍이는 엄마. 아직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. 아니에요. 눈 잠겼어요. 응? 여기는? 눈 잠겼어요. 안돼. 재홍이를 찾아 헤매던 성민이가 꼭대기 층까지 달려왔다. 이럴 때 재홍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. 엄마 방 안에 있어. 방에? 어, 방 안에 있어. 내가 보여줄게. 엄마 두추 먹었어. 알아. 응. 왜 엄마 있어? 뭐 치는 거예요? 엄마 재홍이 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. 엄마 오빠가 재홍이 집에 들어와? 네. 재홍아 엄마 있어 진짜요. 엄마! 오! 왔구나! 엄마! 여기 와서 자야지, 엄마! 형이 부르는 엄마 소리에 집 앞까지 따라 내려온 재홍이. 이번에도 성민이의 작전은 성공했다. 만날 똑같은 수법을 쓰는데도 재홍이는 잘도 속아 넘어간다. 아니야. 재홍이 맨날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그래? 네. 왜 그럴까? 엄마 찾으러. 응? 엄마 찾으러. 엄마 찾으러 나가는 거야? 네. 언제는 엄마 찾으러 멀리 간 적 있어. 그래갖고 우리가 한참 안에 시간을 찾았다니까요? 엄마 어디 갈게요? 이것 좀 보세요.